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한국과 중국의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22일과 25일 날 각각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, 25일 날 있을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3연속 동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 변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후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좀 발언이 좀 더 주목되는 상황이고요.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 대출 유세 금리도 20일 오늘 일단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동결 또는 0.05% 소폭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중국의 이제 그 경기 둔화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하도 일정 부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지만, 지난 주말이었었죠.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소폭 좀 하락을 하기로 했는데,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협상이 난항 후에 뭐 또 시간을 앞두고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11년도 같은 경우 이제 그 마감 한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예가 있었는데, 그 당시 이런 충격으로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S&P 500 기준으로 약 21%, 코스피 기준으로 약 25% 정도 급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뭐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, 드로이카라고 부를 수 있는 2차 전지와 자동차,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최근에 좀 일정 부분 많이 올랐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외에 좀 수급적인 모멘텀과 모멘텀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, 틈새 종목을 좀 찾아보자 오늘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나 자동차, 반도체주 이외에 틈새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지금 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. 다음 달이죠. 6월 5일부터 미국의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2023 바이오 USA가 열리게 됩니다. 큰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단 일정 부분 좀 관심을 좀 끄는 그런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이 일단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에서 이제 두 곳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세 곳과 이제 회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기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곳과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을 PR 주사로 변경하는 방식에 이제 빅파마들이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데요. 기존의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5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면 PR 주사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상업성 높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등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지난 주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였었고, 기관이 지난 한 달간 누적 약 42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는 등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주가는 지난 4월 달 5만 4천 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4만 원대 이제 초중반대 중반대까지 밀렸다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소폭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, 바이오 USA를 앞두고 모멘텀을 작용을 해서 주가 흐름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틈새 종목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알테오젠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.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,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